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박성호 연구원입니다. 카지노 산업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카지노 3사의 실적이 좀 발표되었는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이어서 카지노 3사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강원랜드의 영업적자 심각했습니다. 1분기 영업적자 1,868억을 기록을 해서 컨센서스 약 400억 원 수준 대비 좀큰 폭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2분기에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였던 강원도청이 이제 그 부과를 하는 폐간기금 관련 5년치 이제 과소 징수분 추징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2분기에 발생을 하여서 2분기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좀 당겨져서 1분기 실적에 이제 선반영되었습니다. 충당금으로 설정되었고요. 요것을 제외하게 되면 약 2,200억 정도의 금액인데요. 요걸 제외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제 영업이익 체력은 382억 원으로 컨센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웨인카지노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영업이 48억을 기록을 하였고요. GKL은 영업이 269억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컨센서스와 비교를 할 경우 상당히 좀잘 나왔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잘 나오게 된 이유는 컴프, 판촉비, 광고 선전비 등 각종 비용이 파라다이스 본사와 파라다이스 시티, 그리고 GKL 등에서 각각 이제 좀큰 폭으로 좀 축소가 된 점이 실적이 생각보다 좀잘 나온 이유로 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온 건 지나간 실적이고요. 미래의 실적을 보는 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분기 파라다이스 GKL의 매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비용이 축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그 방향성에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카지노 3사는 2분기 들어서 모두 그 적자를 기록을 할 것입니다. 2분기 저희는 강원랜드 적자 240억 정도, 파라다이스 적자 450억, GKL 적자 한 230억 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금액은 다르지만 대규모 적자가 나는 건 동일합니다. 카지노 영업장이 재개가 되게 되면 이 카지노 3사의 초기 일매출 레벨이 정상 레벨 대비해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카지노가 이제 많은 시설들처럼 이게 집객 시설입니다. 이 집객 시설인 관계로 영화관이나 헬스장 등에서 보는 것처럼 좌석간 띄어앉기 혹은 뭐 카지노에서 이제 사이드 베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금지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람이 많은 강원랜드 일반 영업장 그리고 GKL 힐튼점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스 트래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 5월 8일자로 강원랜드는 이제 VIP 영업장만 개장을 하였고, 조만간, 대략 한 5월 18일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일반 영업장도 이제 오픈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반 영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배팅 금지, 그리고, 좌석간 띄어앉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상 매출에 한 최대한 50에서 한 55%까지 나오는 게 아마 맥스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간단한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카지노는 보통 그한 7석의 좌석이 있습니다. 이 7석의 좌석에 이제 보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빼곡하게 착석을 하게 됩니다.
강원랜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근데 좌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뒤에서 이제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그 게임에 한번 회전을 할때 같이 이제 배팅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건데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이드 배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평상시에 7좌석이 있다는 다 차게 되는데 플러스 못해도 뒤에서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게임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대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평균적으로 한번 게임 회전할 때마다 15명이 게임에 참여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이드 배팅 금지를 시키게 되고요. 또 좌석 간 띄어앉기도 시행을 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남는 좌석은 하나, 둘, 셋, 넷. 한번 게임이 회전할 때한 4개 석 정도밖에 안 남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 정상 레벨 대비 한 3분의 1 정도의 인원이 테이블 게임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슬롯 머신들이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있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도 좌석 하나씩을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한5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VIP 영업장은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한 매출이 한 많으면 한50% 정도 좀 넘어가는 수준으로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하고 GKL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단 파라다이스와 GKL은 이제 중국 그리고 일본 지금 현재 한국에 입국이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중국은 출입국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14일간의 이제 코로나 격리 조치를 받아야 되는 관계로 사실상 뭐못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뭐 지금 현재 지금 출입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외인 매출은 이제 그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교포시장, 외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교포들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그들의 그 비중이 약한 25에서 한30% 정도입니다. 파라다이스하고 GKL은 그 정도 매출로 좀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파라다이스가 이미 4월 20일에 그 카지노를 개장하였습니다. 약 10일 영업일을 영업을 하였고, 10일 영업일의 결과를 좀 평가해 보게 되면, 실제로 정상 매출 한30%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결론은 강원랜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상 매출 대비 가장 높은 매출로 시작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방역 체계를 느슨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태원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런 좌석 간 띄어앉기, 사이드 배팅 금지 조치가 좀 오래 갈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회복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느리다라고 저는 이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웨인 카지노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제 25에서 한30%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할것 같은데요. 최근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한중 양국 간의 출입국 규제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5월 1일자로 이제 기업인들의 한정, 즉 상용 여행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입국을 해서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게 되면 이제 격리 조치 없이 이제 활동을 할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가 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지금 입국자 격리 조치 관련해서 좀그 규제가 조금 더 완화가 되고 항공편 운항이 이제 좀 증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중국인 VIP 방문객의 절대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매스처럼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이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이들이 이제 금방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이게 정상 랩이 한 60에서 70%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초반에는 이제 강원랜드가 한 50%대 수준으로 좀 좋겠지만 웨인 카지노는 시간이 지나면 60, 70%대로 올라가고 나중에 이제 일본 시장까지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 시간을 언젠가 이제 100%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강원랜드에 대한 투자 의견 조금 낮춥니다. 네, 기존 투자 의견 스톡 바이였는데요. 바이로 이번에 낮춥니다. 목표 주가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지난번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랜드는 DPS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표 주가는 강원랜드 배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관계로 목표 주가는 유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영업 회복 속도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느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투자 의견은 좀 네, 낮춥니다. 파라다이스 GKL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 그대로 바이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도 유지를 합니다. 상대 선호도는 기존에는 강원랜드가 최우선이었고 그 다음 파라다이스, GKL 순서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바꿨습니다. 파라다이스를 최우선, 그 다음 GKL, 강원랜드 순서로 좀 제시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은 언택트 관련 주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지노 3사는 당분간 주가가 약 보합세 정도로 유지를 할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파라다이스는 이 매스 트라픽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좌석간 뛰어안기, 사이드 배팅 금지 조치 영향이 전혀 없다는 점 때문에 이제 좀 좋게 보는 것이고요. GKL은 파라다이스와 비슷하지만 힐튼 점에 한정해서 이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 강원랜드는 이제 이런 조치를 가장 강하게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매력도는 열위에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의 1분기 실적 말씀드렸고요. 카지노에 대한 저희 의견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